찰나의 순간이 담긴 사고 영상 속 21%를 찾아 분석합니다. 한국철의 블랙박스. 자, 주행하다가 갑자기 나를 향해 돌진하는 역주행 차량을 보게 된다면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칫하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도로 위의 무겁다. 역주행 사고. 거꾸로 오는 차, 역주행 차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가끔 있습니다. 쿰쿰한 밤에 갑자기 역주행 차.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새벽 제보자는 아내와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가던 중 다소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역주행으로 보이는 승용차와 부딪히고 만 겁니다. 차량의 전면 부분이 일그러졌고요. 약 250만 원가량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차가 역주행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바꾸 나서 왜 차가 거꾸로 있지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지 이 말을 우리가 했어요. 멀리서 이게 뭐야? 아이, 이 뭡니까? 아 그래 저 뒤에 저 번쩍번쩍하는 불은 뭡니까 저거? 진짜 저 불은 뭐죠? 뒤에요? 견인차인데 그 2차선 도로에 견인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요. 배터리가 나갔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깜빡이를 못 켰다 하더라고요. 아, 영상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정차해 있던 견인차와 부딪히고 만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였습니다. 아하, 이 차가 역주행에 오는 차가 아니고 견인차에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려서 가고 있었군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우리가 박았다 해서 80대 20이라고 하던데 상대편 견인차 보험사에서는 멀쩡히 앞으로 가는 차를 왜 들이받았느냐. 앞에 차를 들이받았으니까 뒤차가 80% 잘못했다. 보세요. 차선 있죠? 차선에서부터 저희 가고 있으면 점점 멀어져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차선에. 이 차 거기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서 있어. 과학수사대에서 조사대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방 차가 멈춰 있었다고 결론을 지어줘서 사실 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상대 측의 차량은 정말 황당하게도 고속도로 위에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그럼 안 되죠. 국과수에서는 서 있는 거라고 그러고 이 견인차 운전자는 천천히 가고 있었다고 그러고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천천히 갈 때는 이쪽 3차로 놔두고 2차로 한복판에서 고속도로의 최저속도가 시속 50km입니다. 이 차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움직이고 있으면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정도 될까요?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요. 고속도로에서 고장나거나 사고 나서 차로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는 뒷차에게 앞에 차 있어요 하는 걸 알려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안전삼각대 설치하고 또 밤에는 저 뒤쪽에서 오는 차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불꽃신호 현실적으로는 프레시나 랜턴 같은 걸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제보자가 100% 또는 제보자가 80% 이거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현장에는 가로등 켜 있고요. 그리고 뭔가 저기서 번쩍번쩍하네요. 번쩍번쩍. 저 앞에 뭐지? 속도를 줄였더라면 이때 하는데요. 속도를 줄였으면 옆으로 1차로 비어있죠? 3차로 비어있죠? 피하거나 멈출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번 사고는 앞차의 잘못이 제보자보다 오히려 더 커야 옳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최소한 앞차 50, 제보자 50 또는 앞차 60, 제보자 40 의견입니다. 도로 위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일 때 안전신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노면 표시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면 표시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 만나볼 사연, 바로 직진 금지가 표시된 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운전하시다가 화살표에 X자 그려진 거 보셨죠? 직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진하지 말라는 데서 직진하다가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인 제보자. 별다른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가던 순간 하얀색 차량 주목해주세요. 바로 이 차량이 제보자 차량 앞을 가로막은 겁니다. 다시 볼까요? 좌회전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차
사고는 저기 보이시면은 1, 2, 3차로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저는 3차선, 상대 차량은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상대 차량이 직진을 하는 바람에 좌회전하다가 일어난 추돌사고입니다. 1, 2, 3차로는 좌회전만 하도록 돼 있어요. 직진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제보자는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는데요. 1차로 차가 좌회전 안 하고 직진하다 일어난 사고예요. 상대 차는 왜 직진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던가요? 이곳이 초행길이어가지고 내비만 보고 오시다가 내비상으로는 직진을 하라 그래가지고 1차선에부터 직진으로 나왔다고 하셨더라고요. 상대편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에서 직진하라 그래갖고 신호등을 보니까 마침 직좌 동시 신호, 직진할 수 있는 신호라서 그래서 직진했다는 거죠.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상대방 차량 90, 제 차 10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블랙박스 상으로는 상대편 차량이 보였고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 90대 10이라고요? 그리고 보이는데 안전운전 못했기 때문에 그 10%라고요? 상대 차가 직진한다는 거 미리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다른 차들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여기서요. 좌회전하는 줄 알았는데 이때는 늦었죠. 블랙박스 영상에 보이는 것이 그대로 운전자야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꺾어 나가면서 운전자 눈은 이렇게 꺾어 나가는데 이쪽에 있는 게 내 눈에 안 들어오죠. 만약에 저렇게 들어온 차까지 보면서 운전하면은 산만해서 운전 못해요. 옆에 보고. 운전할 때는 앞을 봐야죠. 만약에 이때 발견했다 치더라도 여기서 사고 날 때까지 1초 걸릴까요? 1초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멈춥니까? 봤다고 해서 바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달려오고 있었잖아요. 최대한 빨리 멈춘 겁니다. 2018년 8월부터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협의를 해서 직진금지, 좌회전금지 화살표가 있는데 직진에 좌회전하면은 그건 신호위반과 똑같은 거다. 가면 사고 나니까. 상대편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지시위반 사고로 형사처벌 받아야 되고요. 제보자로서는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블랙박스 많은 제보 바랍니다.